남의 거 갖다 꼬셔가지고 있잖아. 이게 이 집, 아이 집, 만화를 바꿔서 살아. 응? 바람이 나가지고. 위횟집, 응. 아랫집이요? 그러니까 여기 둘이 바람이 났어. 근데 바람이 났는데, 바람이 난 사람 말고, 바람 난 사람끼리 부인이 남편하고 만났어. 근데 여기 둘이 만나갖고, 위횟집, 아랫집, 남편이 바람 나서 둘이 살고, 나머지는 이 사람이 서로 위로 해주다가, 하나를 위에 살고 하나를 아래 살고 마누라 바꿔갖고 서로가. 응? 그게 무슨 예를 들면은, 이해가 안 간다.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는데. 둘이 이 삼촌하고 부부잖아. 그러면 이 집하고, 이 집도 언니네 남편하고 언니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언니하고 이 삼촌하고 바람이 난 거야. 같은 위아래 집에서. 그래서 아래 집에서 살고, 또이 부인은 언니네 남편하고 위 집에서 사는 거야. 서로 위로해주다가. 집도 멀리 가지도 않고. 자녀가 없으면 가능할 아니야. 것. 있어도 그래.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건이 났냐면은, 공작을 하는데, 남편이 잠을 자서 술을 먹고, 이건 뉴스에서 나온 거야. 거기서 잠자리를 한 거야, 재단판에서. 가위로 찔러 죽었잖아. 남편이 있는데, 화장실 갔다가 일어났는데, 거기서 보고, 남편이. 그건 뭐, 무슨 경우냐고.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잖아. 무서워, 이 바람이라는 게. 꿈꿨는데, 하얀 소복을 입은 거야. 내가 이제 예언을 했지.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된다.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얘기는 다 했어. 이건 실화야. 근데 하얀 옷을 입은 거야. 하얀 옷을 입고, 가마를 타고, 유경수 재단의 할머니, 그, 어머니잖아.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야. 근데 하얀 옷은 온 국민이 다 입었거든? 근데 나중에 탄핵이 됐잖아. 옛날로 따지면은 그게 뭐야? 응? 초상 검정인데. 아니, 초상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패비 비슷한 거잖아. 그러기 때문에 탄핵되는 꿈을 내가 미리 꾼 거지. 응. 그래서 깜짝 놀랐어, 나. 당선되기 전에.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흰옷 입은 그 꿈을 꾸신 거라고.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예언은, 박근혜 씨가 된다 했고, 그 이후에. 그 위에 같은 날또 꿈을 꿨어, 그 다음날. 그랬는데 하얀 옷을 만 백성이 입었다는 얘기였고, 온 국민이 울고. 나중에 이게 탄핵되는 걸 미리 보여준 거야. 그것도 너무 그렇고, 또, 불나는 거. 다리가 뭐 끊어졌다는 거. 그 예언을 한 번씩 크게 받을 때가 있어. 이번 연도에 뭐 받으신 건 없으세요? 올해는 불이 많이 나는 불이 많이 거야. 나는데. 정말 실제로 불이 많이 나고 있어. 작년부터 계속 불 나니까. 올해, 작년 올해가 이 토야. 말라. 그러기 때문에 부딪혀 쎄야. 그러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, 내년에는 물물이 2년이 가는 거야. 그럼 홍수가 많이 나고, 비가 많이 오고, 또 장애가 많지.